벌써 7월입니다. 아,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뭔가 훅 지나갔는데 그래도 여름이 좋은 건 휴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좀 그런 감성은 아직 안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그 휴가 계획은 역시 너무 붐빌 때 조금 피해가면 좋죠. 이 휴가 기간을 7, 8, 9로 3개월 이렇게 늘어놨기 때문에 좀 널찍하게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호캉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편히 쉬면서 책도 조금 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좀 여유를 즐겨볼 계획입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걸 좋아해서 제일 먼저 가야 되거든요. 7월 초에 지금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름 휴가를 앞둔 지금 꼭 다뤄야 할 이슈를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대공경부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여행객들로 북적이던 경주의 대표 관광지 황리단길. 황금 연휴에 접어들었지만 분위기는 예년만 못합니다. 올해를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4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던 대구경부.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관광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바로 이 도를 투입해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2020년 뭐 너무나 다사다난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일상이 바뀌었고 구석구석에 영향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 특히나 이 관광업계에는 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이 대구경부 관광의 해였잖아요. 과거형으로 얘기하게 되네요. 이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게 작년 11월이었어요.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올해 2020년은 대구경부 관광의 해다라고 선포를 하고 1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실제로 1월에는 국내에서 만 원으로 대구 경부 여행하기 버스 투어라고 해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당일치기로 만 원만 내면은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운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또 1월 후반기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운행을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네. 관광의 그래요. 뭐 이제 대대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정책들도 다 마련을 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경북 연구원의 브리핑에 의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랑 관광객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실천을 모두 잘하셔서 이게 이제 코로나 확산에는 도움이 됐지만 지역 관광 개발, 관광 사업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오시지를 않으니까 이 자체가 오셔야지 여기서 뭐 식사도 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돈을 쓰실 텐데 오시지가 않으니까 이 결제 건수를 작년에 대비해서 보니까 23.5% 정도가 떨어졌고 또 3월 달에는 코로나 환자가 확 늘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50%가 떨어졌다고 브리핑에서는 나왔는데 실제적인 그 체감은 90%가 넘는다고 해요. 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오시면은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시지를 않는 거예요. 숙박을 안 하시니까 숙박업, 뭐 음식업, 그리고 뭐 노래방, 오락 그 이런 업종들이 아예 막 매출이 거의 없다 하실 정도로 심각했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산, 청도, 봉화 이 지역에는 경북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고 또 여행업, 관광업을 하시는 여행사 그 대표님이랑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를 해서 어떤 얘기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취재를 하고 오셨군요. 네, 그 했더니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5월 달부터 조금 제주도랑 울릉도를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조금 숨을 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항 이용객 수 면에서도 이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숨통이 트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업계도 뭐 휘청거렸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그 대구 공항에 그 해외 또 국내 이런 전체 이용객이 약 450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3월 달에는 2만 2천, 또 4월 달에는 겨우 5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지난해에 10분의 1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7, 8, 9월 달에는 공항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워낙 영업이 안 되니까 각 항공사 직원들이 현재 지금 유급 휴가를 3개월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제 그러는 중에 대한항공은 아예 10월 달부터 무급 휴가로 돌아가면서 이제 휴가를 가는 거죠. 네. 결국은 전체 인력의 약 한 5분의 1만 필요하고 출근해도 5분의 4는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무급 휴가로 3개월씩 보내는 거. 지금은 유급 휴가로 이제 보내고 있지만은 10월 달부터 무급 휴가로 간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년 정도 될 것 같다는 지금 여러 가지 학계 네. 또 뭐 방역 당국의 이야기 있고 또 2차 팬데믹도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노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노선에 약 한 20%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대적으로 일어나는 그 요집 관리비라든가 이런 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운영은 낮아지고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7, 8, 9월 달 이런 기간을 통해서 조금 해소되길 원합니다. 대구 공항은 활기를 좀 찾았지만 대구 경북의 관광업계는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의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전략을 좀 내놨는데요. 이춘우 전문위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 이춘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대구 경북 관광업 예, 지금 현재 분위기 현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 대구 경북이 코로나19 초기 확산 지역으로 해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됐고요. 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 이미지 훼손과 관광 산업 침체가 지금 보는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네. 지난 2월 말에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확산이 증대되면서 뭐 대구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3, 4월 국제선 운항 2,000명 중단됐고요. 예. 3월 대구 지역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71% 정도가 감소했고 대구 지역 진입도로 교통량이 19년 3월 대비 한 46.7%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요 관광지와 관광시설 대부분이 임시휴업에 들어가면서 예. 대구 지역의 1, 2월 주요 관광시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33% 정도 감소했고요. 네. 경북 같은 경우에는 3월 주요 관광시설 예약 건수가 19년 대비 한 95% 정도가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관광지 입장객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1월에 3월 누적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한 43% 정도가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방문하는 관광객 및 내국의 내외공의 관광객들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지역 관광시설 매출액도 급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관광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지금 뭐 현실적으로 좀 많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고 전략은 풀어서 봤을 때는 살리고 돌리고 달리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는 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대구 경북 관광 회생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봤을 때는 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대구 경북 관광 산업을 살리고, 그리고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관광업계 침체도 지금 당분간 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관광을 관광 소비 관점에서 좀 많이 바라봐 왔었는데 이런 관점을 좀 변화를 좀 줘서 관광 산업이란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 산업의 근간이 되는 관광업계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앞으로 관광업계가 좀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뭐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이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대구 경북의 관광을 살리는데 더 많이 애써주시고 일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 이춘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세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거 대구경북의 관광업계 살리기 위해서 각자 나름의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누가 먼저 얘기하실까요? 많이 붐비는 데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그 계곡이나 또 그래서 우리 경북에 보면 그런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그런 안동 화해 마을이라든가 뭐 도산 성원에 간다든가 이런 데 가면 이제 문화유적도 볼 수 있지만은 계곡과 같이 있는 곳 이런 게 좋죠. 조용한데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그 계곡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건 하고 싶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그렇죠. 곳으로 좀 추천해 주시고 네.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신 거죠. 그렇죠. 역시 대구 경북 상생 모델로 대구 경북 관광의 해로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이 먼저 솔선수범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작년에 그 익산이라는 전북 익산에 팸투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취재 겸 해서 갔었는데 그때부터 쭉 생각해왔던 건데요. 이건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속의 트렌드 그리고 요즘은 보여주기식 SNS 문화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맛집을 가도 일단 사진에 예쁘게 나와야 돼요. 커피숍을 가도 일단 셀카가 예쁘게 나오는 배경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테마를 좀 정해서 맛집 투어 뭐 아니면은 뭐 셀카 투어 아니면은 뭐 영화 속에 나왔던 배경들을 찾아가는 뭐 무비 투어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조금 정하셔갖고 상품 개발을 조금 신경을 요 시즌 조금 한적할 때 딱 준비를 해두시면은 요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다 밖으로 나오실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네. 다 너무 답답하고 지금 우울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행으로 풀고 지금 또 휴가철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듯이 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대구 경북은 네. 조금만 조금 참고 아이디어를 조금 이렇게 모집을 해서 상품 개발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은 지금 가장 불안한 요소가 감염 확산인 건데 사실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획기적인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화해마을이나 이런 주요 관광지에 지나가면 바로 소독이 되는 그런 게이트 장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관광객들이 갔을 때 여기는 내가 제대로 소독이 되겠구나 여기서는 걸리지 않겠구나라는 좀 믿음을 준다면 기존의 관광지에서도 사람들이 좀 다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안심이 돼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의견이네요. 정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우울한데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까 정책에 이런 신뢰를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네. 뭐 대구 경북의 관광 산업 좀 살리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가볼 만한 그런 관광지를 지금 선정도 했고 네. 좀 많이 지금 알리고 있다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은 대구 경북 지금의 관광의 트렌드는 언택트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좀 한적한 관광지인데 네. 대구에서는 드라이브 4선이라고 해서 드라이브 코스를 개발해서 알려줬어요. 네. 첫 번째가 803 코스인데요. 803에서 동화사를 거쳐서 수태골 계곡까지 네.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코스고 두 번째가 비슬산 코스예요. 비슬산에서 유가사를 거쳐서 여기 지금 참꽃 군락지가 여름 되면은 되게 예쁘게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산을 타고 이제 드라이브 코스로 볼 수 있는 코스이고 네. 세 번째는 저는 이 산은 처음 들어봤는데 대니산이라고 현풍종에 네. 있고 대니산에서 도동성원을 거쳐서 거기도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릴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알려지면서 또 몰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알려지기 전에 먼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번째가 이제 여긴 좀 유명한 곳이긴 한데 옥연지 송해공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연못 같은 게 이렇게 쫙 펴져 있고 뭐 바람개비 풍차 그리고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좀 포토 스팟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조금 몰릴 수도 있는데 이게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끼고 네.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코스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코스가 있고 경북은 또 23개 시군에서 한 가지씩 다 정했더라고요. 언택트 네. 관광지라고 해서
건천, 경주 건천의 편백나무숲이라고 네. 해서 경주가 우리가 되게 많은 관광지를 알고 있지만 편백나무숲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조용하게 둘러볼 수도 있고 봉화에 가면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백두산 호랑이를 볼 수도 또 있다고 하거든요. 울릉도 요즘 많이 가시고 울릉도 지금 배도 30% 이상 좀 저렴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또 경북 같은 경우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이 구석구석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구 중심으로 해주시고 경북 조금 곁들여 주셨는데 경북 하면은 그랜드 세일 아닌가요? 예,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2월부터 2개월간 그랜드 세일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개별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비대면 조금 부딪히지 않으면서 조그맣고 조용하고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유치를 하기를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유치에. 그리고 183곳의 이제 관광지를 무료로 이제 운영하는데 이 중에서 또 입장료가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요. 온라인 숙박 그 예약 플랫폼이랑 제휴를 해서 1,500군데를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경북 관광 상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 5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침체한 농촌 체험이나 휴양 그 하고 이제 체험하는 그런데도 50%를 할인을 해주는데 이제 체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리뷰라고 후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 후기를 쓰면은 뭐 그 경북에 있는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소라는 그 쿠폰과 그 경품 같은 이벤트를 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조금 검색을 해보셔갖고 혜택을 찾아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깨알 꿀팁까지 전해주셨네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인센티브 정책은 사실 어찌 보면 상시 정책인데요. 예, 올해부터 이제 10년간 매년 이제 100억씩 해서 이제 경북도가 23개 시군에 정말 잘하는 곳에 더 지원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여름부터는 자기 고향에 고향에다가 휴가 가면 좋겠다. 그래 휴가를 딴 데 가지 말고 서울에 있는 외지에 있는 그 자녀들이라든가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고향에 대구 경북에 많이 오도록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찾아가는 여행, 관광지 이렇게 하면 자연직 23개 시군의 그 각 인센티브가 그 각 업체라든가 이런 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세하게는 얘기 안 해도 그 정책 자체가 경북도가 관광객들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그것이 다 이제 소비자에게 관광객들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정책입니다. 결국 지인 찬스를 좀 써가지고 대구 경북에 그렇죠. 좀 오게끔 하자 이런 얘기 그렇죠. 다른 데 가고 해외 가는 보다는 우리 고향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자. 또 고향의 옆 동네 가서 또 보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좀 선행돼야 될 것이 좀 대구 경북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초기에 너무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금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나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자체에서도 이런저런 뭐 방안들을 내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현재 수도권에서 지금 2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대구 경북은 뭐 많아야 한두 명 정도의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지금은 좀 대구 경북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방송사나 SNS, 그냥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지금 오늘의 확진자는 몇 명이고 얼마만큼 완치가 됐고 또 그리고 이곳 이곳 이곳은 안전하다,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런 식의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의성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컬링 선수분들의 좀 재능 기부를 직접 좀 받아서 경북에 있는 산이나 바다나 강을 좀 주제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많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곳보다 빠르게 이 뭐 고통을 겪어서 지금 좀 회복하는 것도 다른 곳보다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울이나 이런 곳들보다 월등히 지금 뛰어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과 더해서 확진자 숫자를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 얼마만큼 여기가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만 체크하고 여행을 떠나도 충분히 대구 경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오늘은 대구 경북 관광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름 휴가와 연계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